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1년 중 제라늄 키우기 가장 힘들다 하는 장마철이네요. 요즘 간간이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우울하실 텐데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꽃수도 적고 꽃볼도 찌질하고 제대로 여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밀필드 로즈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 보세요. 소녀 디칸 딸기 우윳빛 꽃을요. 세 송이나 피었어요. 요즘엔 꽃이 피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꽃볼도 예쁘지가 않아요. 반면에 제가 하우스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이 베란다 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힘들어하며 견뎌가는 제라들을 지켜보면, 아, 내가 장마철엔 제라들에게 정말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무관심하게 지켜보면서 가끔씩 하엽 정리하고, 곰팡이 핀대는 없나, 물러가는 줄기는 없나,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밖에는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꽃이 없어도 장미를 닮은 잎 자체만으로 눈이 즐거워지는 장미 허브예요. 장미꽃을 닮은 통통한 잎이 다글다글 정말 건강해 보이죠? 제라들에게 마음을 좀 놓다 보니까 그동안 무관심했던 다른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너! 하고 장미허브가 제 손에 선택이 되었어요. 작년 여름 수영 잡아주고 계속 한쪽 구석에서 방치되다시피 키우던 아이예요.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살짝 미안한 감은 있지만 오늘 제대로 단장시켜 주려고요. 저는 분명 외목대로 만들었던 아이인데요. 머리통이 장난 아니죠? 길게 가지들이 사방으로 쭉쭉 뻗어서 덥수룩하고 지저분하게 자라가지고 이게 외목대인가 싶을 정도예요. 어디를 어떻게 잘라줄까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제가 가위 들고 싹둑싹둑 자르면 몰라보게 변신이 될 거예요. 변신되는 이 녀석 지켜봐 주실 거죠? 외목대 동그리로 만들 건데요. 아래서부터 잘라주면서 목대가 드러나도록 하고요. 아래를 다 자른 후에는 옆을 둥글게 잘라준 다음에 위에까지 손질하면 예쁜 토피어리형이 만들어지지요. 저 자르는 거 보시죠? 자를 땐 가지를 최대한 짧게 남겨놓고 잘라야 원하는 예쁜 수형이 만들어진답니다. 아깝다고 길게 자르면은 나중에 수형이 어정쩡해져서 다시 한번 가위를 들게 된다니깐요. 이렇게 짧게 잘라도 곧 새잎들이 뿅뿅 올라와서 금방 예뻐지니까 아깝다 생각 말고 팍팍 자르셔야 한답니다. 자르는데 어찌나 기분 좋은 허브 향이 나는지, 이 허브 향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자르는데 이 허브 향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장미 허브는 공기 정화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음이온과 습도 발생량이 풍부해서 탁한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니까 집집마다 꼭 키우도록 추천하고픈 식물이에요. 에고, 작고 귀여운 통통한 잎들을 다 잘라냈더니 이런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머리통 속을 들여다보니까 식은 잎들이 말라서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다 빼내면서 머리통 속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중이에요. 어때요? 이만하면 외목대 동그리로 손색이 없죠? 이번엔 순집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자른 것 같지만 사이사이에 보면 자르지 않은 작은 가지들이 있거든요. 잘려지지 않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순집기를 해야 점점 자라면서 정말 동그랗게 수영이 만들어진답니다. 만약에 순집기를 안 하면 그 아이들이 먼저 자라나서 또 삐죽삐죽 나오게 된다니까요.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순집기까지 해야 수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했더니 또 삽수가 많이 나왔어요. 생명이 있는 이 아이들을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또 삽목을 하려고 삽수를 다듬고 있어요. 이 장미어부는 얼마나 삽목이 잘 되는지 흙에 푹푹 꽂아놓으면 어김없이 뿌리가 내린다니까요. 그냥 흙 위에다가 툭툭 던져놔도 뿌리를 내릴 정도예요. 삽목도 잘 되고 또 키우기는 얼마나 쉬운지 정말 식물 키우기 똥손이라도 잘 키워낼 수 있는 게 이 장미 허브예요. 키울 때 어느 식물이나 햇빛을 잘 받으면 짱짱하게 잘 자라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간접광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예요. 하지만 여름에 강한 햇빛에 내놓으면 잎이 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렇다고 그늘에서 키우면 웃자람이 심해지니까 적당한 햇빛을 쬐어주시는 게 좋아요. 재활용 용기에다가 상토를 담아서 촉촉하게 미리 물을 적셔두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삽수를 푹푹 꽂으면 된답니다. 이 장미어부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을 줄 때는 겉흙뿐만 아니라 속흙까지 완전히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통풍만 잘 시켜주시면 정말 정말 잘 자라는 아이예요. 장미어부 밭대기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삽목해서 지인들에게 인심 쓰기에도 좋은 녀석이지요. 꽃 키우기는 자신 없고 무언가 식물을 키우고는 싶은데 무엇을 키워야 할지 모르시는 분 또는 식물 초보자분들께 꼭 추천하고픈 식물이에요. 오늘도 장미 허브 외목대 만드느라 가지 치고 순집기 하고 삽목하는 모습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